오늘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자, 먼저 교보증권의 사형관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HD 한국조선해양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AJ 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캠트로닉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장비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차에 주목하고 있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형관 차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형관 차장님. 자,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수급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부터 좀 보게 되면은 4월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3일 연속으로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스탠스를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 적절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적절한 만큼의 금리 인상 폭이 얼마인가 이거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25bp씩 적으면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금리의 피크아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급등세에 이어가던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이런 쪽들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세계 물류의 감자인 페덱스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경기를 가늠하는 이런 기업들인데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전 세계의 물동량이 또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경기 침체가 깊게 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매도세를 좀 중심으로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매수했었던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들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일에는 자동차라던가 조선, 해운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쪽들로의 순환매가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장을 매도한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라던가 자동차 이런 쪽들의 수급이 계속 집중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 비해서 조정을 좀 더 오래 전부터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새벽에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낙폭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전략 후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지만 새로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상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이 순간적으로 몰려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좀 덜 많이 먼저 선제적인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초가 부근 뭐 10시, 11시 종합권 증시 개장 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저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호 차장님. 네, 오늘 저희 관심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죠. 일단 이쪽은 지주회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조선업황 너무나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쪽에서 종속되어 있는 회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곳들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상장이 안 된 회사인데 현대 3호중공업입니다. 이쪽의 수주현황 보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미
21년과 22년도에 수주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고부가치 선종인 LNG 캐리어선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 마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실적이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분기에 이런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가장 빠르게 보여줬고요.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조선사들을 많이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85% 이상이 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그린 에너지라든가 해양 플랜트 이런 쪽들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환경 분야와 관련된 산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30년 이후에 발주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40% 절감, 2050년까지는 70%를 감축을 시켜야 된다라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위 선사인 머스크도 2040년까지 탄소 제로, 탄소 배출을 제로화시키겠다라는 선언들을 한 상태에서 노후화되고 굉장히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이런 선박들이 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LNG 업황도 굉장히 좋아요. LNG 운반선이 계속 선사가 아닌 이런 배를 만드는 조선소의 주도로 선가가 신조선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메탄올 운반, 메탄올선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과 관련된 선박들의 교체 수요는 점점 더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관심 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네, 저는 캠트로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뭐 사업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자사업부와 뭐 화학사업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자사업부 쪽은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고 이 화학사업부 같은 경우 이제 시각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애플에서 아이패드에 탑재할 OLED 쪽에 대한 뉴스로서 이 캠트로닉스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시각공정이 이제 계속해서 애플 쪽에서 추가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애플 쪽에서 시각 관련되어 있는 이 패널을 얇게 깎으면서도 뭐 부서지지 않고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캠트로닉스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세종 공장에다가 건축에 공장 투자이다 공장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플 쪽에서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실질적인 실적 개선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전자사업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과 이 화학사업부 둘 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